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튤립을 만들어가지고 튤립 꽃다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은 이제 260 여기 튤립 할때요꽃 색깔 그리고 줄기 그리고 이제 요런 줄기 하나나 두개 만들어서 이제 같이 낄 거고요. 리본 색상은 이제 이걸로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튤립을 먼저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튤립 5cm 남겨 놓고 불어 줍니다. 자, 이 정도 남겨 놓고 칙칙 바람 좀 빼주고요. 요게 튤립 길이입니다. 길이. 그래서 한 10cm 정도. 10cm. 같은 사이즈로 하나 더. 같은 사이즈. 같은 사이즈로 6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같은 사이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만들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나머지는 잘라내주고요. 자, 6개. 두 개를 먼저 잠가주기. 가운데 놓고 잠가주기. 그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맞춰서 해주고요. 이게 하나 남은 거. 자, 벌려서 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주고요. 정리정돈을 해서 꽃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밑에 내려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튤립 꽃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줄기 10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묶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5cm나 6cm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꼬기 하나, 같은 사이즈 두 개, 같은 사이즈로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줄기를 만들고요. 요걸로 여기 바짝 당겨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새송이 튤립꽃 새송이를 이렇게 묶을 건데요. 요거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잎사귀
잎사귀 했던 건데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보죠. 요번에는 요 초록색으로 합니다. 연두색, 그냥 같은 색상으로 해야 되겠네. 연두색, 저는 이제 요 연두색으로 잎사귀를 두 개를 만드는 건데요. 자. 한 10cm 이 정도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묶어주고요. 2cm 방울 또 같은 사이즈로 해서 꼬집어꼬기 같은 사이즈로 꼬집어꼬기 이렇게 또 2cm 방울 지금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2cm 방울 꼬집어꼬기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이렇게 또 방울 하나 꼬집어꼬기 이렇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요 끄트머리가 다 갈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꼬집어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꼬집어꼬기 꼬집어꼬기 자 이러면 이제 끝까지 또 여기 왔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같이 놓고 이제 만들어서 리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자 이제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바람 좀 칙칙 빼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리본의 길이입니다.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저는 한 6cm 만들었고요. 조그만한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좀 이렇게 눌러서 뒤로 부드럽게 15cm 방울 만들어서 접어꼬기 꾹 눌러서 15cm 방울 만들어서 접어꼬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요. 꾹 눌러서 또 부드럽게 자 끝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잠깐 두고요. 꽃을 요렇게 만들어서 먼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이제 할 자리에다가 리본 할 자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돌려서 방울을 만들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연결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요 길이에 맞춰서 이제 잘라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들고요. 자, 요 아래는 이제 어디에 맞추든지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는 같이 잘라내주면 됩니다. 잘라내서 묶어주면 되죠. 자, 길이를 맞추어서 이 정도 길이에 맞춰서 같이 이제 잘라내서 길이를 맞춰주던지 아니면 그냥 길게 놔도 되고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이때는 이제 길이를 맞춰서 잘라내면 되고요. 이렇게 예쁘죠? 꽃다발. 이것도 아주 핑크로 했더니 아주 이쁜 색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예쁘게 튤립 꽃다발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